이 네 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각자 기억에 남는 경연 곡이 있다면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저는 KBS에서 8년 전에 이미자 선생님 울어라 열풍아라는 노래를 불러서 울어라 열풍아. 네. 지금 이렇게 경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8년 전에 앞서 나간다 많이. 시대를 주도하는 네. 가장 기억에 남으니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그럼. 네. 밤이 새도록. 와. 아니 분위기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다고요? 와. 갑자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왔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실력자인데? 와. 큰 힘이네요. 원정 씨 너 원정 씨. 네. 잘 돼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탑텐 가요쇼에서 팍팍. 그러니까요. 밀어주세요. 원정 씨 아주 잘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대원 씨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박근혜 선배님이 계셨던 네. 거기에 그 노래죠. 빰빠바밤빰빠밤빰빠바바 오빠 한번 믿어봐. 나만 바라보. 이거 자 기억 나시나요? 아 그럼요. 같이 춤도 추셨잖아요. 안 나시는. 아유 나 무대 네. 내려갔잖아요 제가. 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춤까지 췄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노래도 명곡들도 많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이게 제일 명곡이죠.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저는 박현빈 선배.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야, 아주 좋아요. 하게 되실 겁니다. 하필 또 내가 또 맨 마지막. 아유 허참이 씨는요.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저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아빠를 대신해서 나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청춘을 불렀어요. 아 브라보. 네. 브라보 이 노래요? 브라보. 네. 오, 그때 와. 춤 엄청 멋있었는데 언니. 맞아요. 네. 춤추면 퍼포먼스 같이 하면서 했는데 이제 오라트를 받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아닌가. Wonderful, wonderful, 아빠의 청춘.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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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와. 진짜 트로트 DNA가 철철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예술이다. 동근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떤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오라트를 받았던 김용임 선배님의 사랑님이라는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죠.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때는. 올 하트에 제 하트도 있었나요? 그 반대편 프로그램 이렇게 나가셨던데. 아 반대편 프로그램. 선배님 왜 안 오셨어요? 네? 왜 안 오셨어요? 아야 저는 항상 저는 어느 자리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땀이 두 방울 네. 땀이 두 방울에 더 나오셨어 땀이. 깜짝 놀라셨나 보다 지금. 아 김용민 선배님의 사랑님. 사랑님.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바람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다르네. 얘기할 때랑은 다르네요. 와.